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채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치어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노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이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하니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더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거더니 나귀는 그 곁에 서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이 사건은 사실 해석하기에 굉장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신뢰할 만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의견이 갈리고 그리고 저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못하고 다 앞에 이렇게 붙입니다. 이것은 해석하기 정말 난해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늙은 선지자가 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과 식사를 하였는지 또 식사하다가 갑자기 물론 하나님의 이제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랬겠지만 갑자기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한 후에 이제 가다가 그 하나님의 사람은 죽죠. 사자에 물려서 그 사자에 물려서 죽었는데 또 사자는 그 옆에 서 있고 나귀도 그냥 서 있고 그리고 그 죽은 하나님의 사람을 갑자기 또 늙은 선지자 가서 애곡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해석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정확한 어떤 하나의 명확한 어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근거가 좀 빈약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저마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을 볼 때 우리가 세세히 하나하나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보다는 보다 좀 큰 관점으로 이 13장 내용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3장을 보기 이전에 그 배경을 먼저 볼 필요가 있겠는데 12장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 새벽 예배 가운데는 깊이 다루지 않은 뒷부분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왕으로 이제 등극이 됩니다. 12지파에 그리고 에브라임 중심의 12지파에 그 왕이 되는데요. 여로보암이 그 이후에 바로 정책을 핀 것이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두죠. 또 그리고 모세 율례를 거슬러서 몇 가지 정책을 새롭게 세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절기 날짜를 바꿔버리는 것과 그리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 일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 사는 우리가 보기에 레위 지파가 아니라 보통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대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로보암의 어떤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런 어떤 길을 열어놓은 의미가 아니라요, 기존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레위 지파라는 아론의 자손이라는 그 제사장의 계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제사장들을 싹 물갈이 하는 겁니다. 왜 물갈이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이 세워졌습니다. 왕권을 더 강하게 확보하기 위해선 하나님과 그 중재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권한을 자기가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았겠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보통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한다, 그것을 어떤 국가의 정책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사장을 왕 밑에 둔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일도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로서의 제사가 아니라 소위 종교를 이용해서 민족을 규합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그렇게 왕정 통치에 활용하려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여로보암이 그 제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가 계속 나오는 그 관용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 여로보암의 길 중에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큰 죄악이었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니까 실제로 이 시기에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레위인들이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통치를 벗어나서 다 남유다로 내려갑니다. 역대하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들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상황 속에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가 세워졌는데 특별히 베델로 유다의 선지자가 베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히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죠. 왕이 쳐라 했는데 이제 손이 마비가 됐는데 또 그걸 다시 풀어주고 제단에서 재가 나오고 그러고 이렇게 잘하고는 왕의 식탁도 다 거절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늙은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에 식탁을 함께하게 되는데 거기서 경고를 받고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이 이후에 이제 그 문제는 우리가 오늘 봤었던 33장의 말씀 3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늙은 선지자라고 이제 내가 죽으면 그 묘실에 묻어 달라라고 했죠. 근데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이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본 게 아니라 지금 온 거의 북이스라엘 전체 사회가 보았고 그리고 왕이 그 앞에서 손이 마비가 되었다가 또 풀려나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조금도 자신의 정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길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찌하여 여로보암은 이리도 완고하였을까요? 본문 안에서 오늘 말씀 안에서 한 가지 우리가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어제 12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어제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어쨌든 간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왕이 여로보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중심주로 아마 세겜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분우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제 갖출 걸 다 갖췄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군대 조직도 되었고 방어도 되었고 성벽도 세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전히 불안해.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집, 곧 유다 지파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백성들이 동요되면 어떡하나? 그 불안감이 여로보암을 엇나가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여로보암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했는데 그 자신의 신념이 꺾이지 않고 정책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이 완고한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바는 그의 마음에 불안함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은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동네 아이들과 공을 차다가 이제 왜 동네에서 이렇게 축구하고 이러잖아요. 그 공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된 그 담벼락, 왜 플라스틱 막 요즘 많이 안 보이는데 옛날에 그런 거 많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 그런 그 담벼락 너머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 담벼락이 한 4에서 5m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도 이러니까 친구들도 왜 남자들은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없더니 이제 좀 이렇게 좀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좀 이렇게 세 보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공을 찾아오겠다고 호기롭게 그 담벼락을 올라가 봤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어느 정도 올라갔나? 그 꽤 높았거든요, 담벼락인데 한 3m 정도 올라갔나? 저는 밑을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밑을 딱 내려봤는데, 아,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그냥 거기에 딱 멈춰버렸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가기는 그냥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저는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아, 불안함이 크니까 몸이 굳어버리는구나. 실제로 요즘 아주 유명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우리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TV에 자주 나오시는 그분도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고집의 원인은 불안함, 지나친 불안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여로보암의 모습은 완고함인데 그 내면에는 아마 강한 불안감이 있을 거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특별히 한 가지 더 기억할, 특별히 이렇게 초점 맞춰서 볼 것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왜 그렇게 불안했을까? 여로보암은 무언가가 결핍되어서 불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지금 다 가진 왕입니다. 어쩌면 규모로 보면 남유다 르호보암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왕국을 다스리는 왕일지도 모릅니다.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그 권위를 유다 르호보암에게 뺏길까봐 계속해서 불안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가진 것이 많으니까 더 불안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본질, 그리고 우리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하는 것의 반대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핍의 채워짐이 아니다. 염려의 반대는 믿음이다. 믿음이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이다. 믿음의 말입니다. 아마 저는 넘어질 것이고 종종 무력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저는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여 세상의 숱한 고난 앞에서 도무지 뭔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의 손을 꼭 붙듭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주님의 사랑이 결국 이길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최고의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도우실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지금도 날 도와주실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이번엔 어떻게 도와주실까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웃음의 비결이며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승리의 비결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염려의 반대는, 우리는 흔히 무언가가 내게 없어서 마치 오늘 여로보암처럼 다 가졌지만 그 여호와의 성전이 없어서 내가 이 왕권을 빼앗길지도 몰라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염려는 실제로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는 데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이 불안과 염려를 사라질 수 없게 함을 인정하고 대신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염려가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오늘 다 가졌지만 더 불안했던 여로보암,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이 불안했던 여로보암, 그가 붙잡아야 했었던 것은 자신의 어떤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미 여로보암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솔로몬 때 여로보암이 이제 차기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전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윤리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윤례와 규례를 따라오면 날 따라오면 너의 나라는 내가 통치해 줄 것이다. 내가 다스려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여로보암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보여지는 백성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보여지는 그 금송아지를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처참한 결말을 맞습니다. 비록 여로보암의 집은 이렇게 막을 내리지만 인내하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호세아 11장 말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의 힘으로는 염려를 도무지 이길 수 없고 불안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 가운데에도 이 비참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까닭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다.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등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등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왕도 이기지 못한 불안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린 이기지 못합니다. 대신에 평안은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만 비로소 이 불안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의 짧은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주님 손잡고 사는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배가 가라앉지 않을 것만 확실하다면 폭풍 속에서 배를 타는 것이 가장 재미있다. 오늘날 우리말로 조금 제가 바꿔서 표현하자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를 우리가 즐기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거 그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고 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즐기는 것이죠. 우리의 불안은 바로 그렇게 해소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폭풍우가 치고 풍랑이 일고 계속되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 몰라도 최후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고 있으면 아까 전에 헬무트 틸리케가 선언한 것처럼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까?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인생이 정말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정말 믿으시죠?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진짜 주님 손붙잡고 동행하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불안이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기쁨이 가득 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한 권세, 모든 환난을 이기신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최후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더 이상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 것이 놀라운 복음이고 축복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불안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완고함이 주 안에서의 놀라운 자유로 뒤바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정말 진솔하게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싶습니다. 주님, 나는 내 힘으로는 불안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싸워도 불안을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주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 앞에 겸손히 겸비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아버지 정말 내가 더 통제하고 싶으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통제하고 싶으나 통제할 수 없는 나의 현실 속에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내 마음, 아버지 나조차도 컨트롤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주 앞에만 맡겨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함을 주 앞에 맡겨드리니 주님, 정말 오늘의 근심을 아버지 주님 내일의 기쁨으로 뒤바꾸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근심을 아버지 내일의 찬송의 띠로 띄우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아버지 주의 평강으로만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고난을 고난으로부터 승리하신,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하신 것을 믿기에 아버지 오늘도 나의 불안함을, 나의 두려움을, 나의 삶의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평강의 왕이신 주께서 좌정하사 주의 평안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평안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삶의 영역, 구체적인 영역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주님께 맡기는 것조차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주께 맡기면 좋겠습니다. 내 삶 모든 영역을 진정으로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가득한 이 완고함이 주 안에서의 자유함으로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내가 정말 나는 완악하여서 주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조차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주 앞에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나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긍휼히 여기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를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손 내미시는,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그 크고 높으신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주 앞에 맡기는 것조차, 아버지 내가 너무나도 교만하여 그렇게 하는 것조차 어려우니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정말 주님께서만 아버지 나의 삶을 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속에 아버지 도무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완고함, 내 스스로 꺾지 못하는 나의 완고함이 주 안에서의 자유함과 기쁨으로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다 통제하지 못하는 나의 삶의 영역들, 아버지 나의 생각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나의 감정까지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아버지 주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역사를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하여